조금 부족한 듯해? 이럴 때 조력자가 나타나는 좋은 운을 띄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해월신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양력 2월, 3월, 4월달 양띠분들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 이제 성인 됐네요. 20살입니다. 20살 되는 양띠 친구들은 뭐 이제 마냥 설레고 성인 됐다고 막 좋아할 때죠. 학교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떤 직업군에 있어서 기술을 배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자, 연초 초반의 운은요,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운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2, 3, 4월에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선생님들, 뭐 새로운 사수들, 뭐 그죠? 여러 이 분들하고 손발을 잘 맞춰갈 수 있는 좋은 운을 띕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라면 정말 빠르게 나 낯가리는데요, 힘든데요, 어떡하지 했던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돼요. 좋은 운을 많이 띄고 있는 만큼요, 연초반에 환경 적응 빨리빨리들 하셔가지고요, 학교 생활도 직장 생활도 어떤 배움도 빨리빨리 잘 이뤄내어서 21살 됐을 때는 뭔가 진짜 뿌듯하다, 이런 마음들 많이 느낄 만큼 20살 바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 32살 되는 양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문서의 운 그리고 귀인의 운이 들어와 있어요. 나를 돕는 사람들, 후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어떤 그 영업이나 상업이나 뭐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경우라면요, 제자들 늘어나고 단골들 늘어나고요, 나의 상업 터전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리고 이 상업 터전을 소개하고 홍보해주는 귀인들까지 따라붙는 격입니다. 거기에 또 좋은 운이 있다면,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부족한 듯해? 이럴 때 조력자가 나타나는 좋은 운을 띄고 있답니다. 자, 31살에 될 듯 안 될 듯 어떤 준비 상황이었거나 조금 답답하다, 열심히 한 만큼 쥐지를 못했네, 이랬다라면 32살에는요, 이 초반에 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승진의 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합격운, 그리고 어떤 사업의 확장, 변화하는 거, 그리고 인연수, 이런 게 이제 전반적인 2022년도에 들어와 있는 좋은 운인데요. 이 초반의 운에는 조력자, 협력자, 어떤 문서 계약하는 일, 이런 좋은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운 들어왔잖아. 우리 어때요? 물 들어왔을 때 배 띄우고 노저어야 되지? 이럴 때 잘 하셔가지고요, 하나는 꼭 잡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자, 44살 되는 양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재가 아니었는데 작년 안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몸 아프거나 금전 까먹었어요. 주변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네? 여러 다사다난한 일들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요. 자, 2022년도 연초 상반기 운에는요, 점차 활기를 띠어야, 그래서 몸이 아파요, 좋지 않았어야 하는 기운들이 점점 좋은 기운으로 바뀌고요. 안정을 찾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쁘게 보내는 초반의 운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 자녀 때문이든 직장 때문이든 내가 뜻한 바가 있어서 하는 일에든 굉장히 바쁘게 보내면서 소득도 늘어날 수 있는 운을 띄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잘만 하신다라면 올 한해 벌어서 그동안 갖고 있던 근심을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셔서 좋은 결실들 많이 있길 바랍니다. 자, 56살 되는 양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참았어. 그동안 묵묵히 보냈어요. 알아도 모르고 몰라서도 모르고 그냥 나 하나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게 조용해질 거야. 구설이 무서워서라도 못했던 부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활기를 되찾는 시간이 왔습니다. 네, 굉장히 바쁘게 보내는 한 해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초반에 이
목적지를 잘 정하시고 움직이세요. 내가 뜻한 바라 그러잖아. 나의 목표. 나는 어떻게 갈 거야. 이 목표를 정확하게 잡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가시다 보면은 정말 올 한 해 문서 잡는 일이라든지 일적으로 인정받는 일, 그동안 애먹었던 일에 있어서 어떤 보상, 결과물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연초에 그 기틀을 좀 잘 잡고 가세요. 중심 잘 잡고 방향을 한 방향으로 잘 정하신다라면 아마도 큰 소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8살 되는 양띠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생각지 않은 금전의 흐름이 보여지더라고요. 금전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돌고 도는 게 돈이잖아. 이런데 내가 생각하지 않은 금전, 돌발로 돈이 나갈 수도 있고요. 예상하지 않았던 금전이 들어오는 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내보냈다 하면은 속상해 하시지 마세요. 들어올 운이 또 올 한 해 또 있어요. 그래서 먼저 또 초반에 돈이 들어왔잖아? 그러면 또 나갈 일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이 돌고 도는 한 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거고요. 이게 이제 뭐 개인의 살아오신 발자취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뭐 배우자나 가족 때문에 돈이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있고요. 내 개인적인 걸로도 돈이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있다. 그러니 올 한 해는요, 금전을 놓고 고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면 다시 들어온다. 들어왔으면 나간다. 이것이 세상의 순리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면서 편안한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로우셔서 아마 돈이 나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건데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연초반 운으로 보여지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